한국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구월산이 또 돌아왔습니다. 또 구월산이 왔습니다. 오늘은 뱀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2020년 뱀띠는요, 또 삼재시잖아요. 그 복삼재가 있는가 하면 또 삼재에 또 인간관계의 구설, 시비 이런 삼재도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뱀띠는 사람 조심해. 사람 때문에 사기수만 있는 게 아니고요. 구설도 많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투자가 좀 많이 될 수가 있어요. 금전거래나 투자가 많아지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돈이 더 나가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뱀띠들은 이거 사기수도 있고 지출수도 많고 소비수도 많으니까 계획적으로 구상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렇지 않으면 이 돈 다 나가고 없어지거든요. 그러면 돈만 나가냐? 그게 아니고요. 돈 빌려주고 못 받는다는 소리거든. 인간관계에서도 안 좋고 금전에도 안 좋다는 건 뱀띠들은 내년에 돈 빌려주면 못 받으셔요.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게 소비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. 금전 문제에서도 그죠? 돈의 유동은 많겠죠. 근데 이게 들어오는 것보다 지출이 많다는 거. 뭐 이런 얘기보다는 애정 문제가 더 댓글 보고요 뭐 하니까 애정 문제, 사랑 이야기 그런 거 많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그렇게 애정운이 좋지는 않아요. 뭐 본인 남자분들 중에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 있죠. 자기 느낌대로 하시려는 거 있죠. 그러다 보면 여자친구 도망간다. 왜? 여자운에서는요, 새로운 남자가 많이 들어오고, 이제 뱀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남자 소개 많이 들어오죠. 내 눈에 보이는 사람도 많죠.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 다 나 좋다고 하죠. 그러다 보니까 뭐야, 삼각관계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남자분 조심하셔야 돼요. 여자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수 있고, 기존의 오빠가 있는데도 새로운 오빠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, 또 뭐 우리 뭐 유부녀들도 그저 새로운 애인이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. 뭐 결혼할 만큼 괜찮아지고, 여자들은, 뱀띠 여자들은 내년에 짧게 얘기하면 뭐예요? 남자복 터진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.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딱 골라서 내거 하시면 돼. 그러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. 뱀띠 분들은 제가 삼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삼재풀이 꼭 하시고 가세요. 그죠? 그리고 더 하신 분들은 부적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한테 안 하셔도 돼요. 딴 분한테, 가까우신 분한테라도 꼭 풀고 가셔도 되고, 절에서 삼재풀이 하시더라고요.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. 살성을 풀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삼재는 대부분 저는 뭐 선생님 부적 뭐 할까요? 라고 하면 우천과 막가치네, 그것도 괜찮은데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 신장칼 있잖아, 신장칼. 뭐 이거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. 띠별로, 자기 띠별로 신장칼 있거든요. 저는 이거 삼재 가지신 분한테 신장칼, 이게 제가 12지신으로 다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어요. 그럼 자기 띠에 맞는, 아니면 자기가 합이 들어오는 띠 있죠. 소띠면 지띠, 뭐 지띠면 소띠, 뭐 소띠면 뭐 닭띠, 이런 식으로 합 들어가는 띠도 괜찮으니까 자기 이름 새겨가지고 그죠 가지고 다니시면, 목걸이로 하시든지 아니면 팔찌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야 키월드로 하시든지,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한테 하면 돈이 비쌀 것 같으면 이거 제작하시는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데 보시면 뭐야 박물장수라고, 박물장수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그쪽으로 바로 연결해서 구입하셔도 돼요. 굳이 저한테 하면 비쌀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안 비싼데 저렴한 가격으로 알뜰하게 모셔드립니다.
그러니까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소가림을 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댓글 남겨 드릴게요. 혹시나 지금 방청하시는 분 중에 뱀띠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. 아, 있으시구나.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뱀띠들 2020년도에는 사람 조심하시고요. 하여튼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. 재수 성불 가득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